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기억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는 거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기억되고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좀 맡아서 하고 제 약간의 그 수학적인 전체적인 그 통찰력 같은 거가 생긴다 그럴까? 그래서 어떤 거에서 이렇게 상상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 추진력, 그 다음에 기억력 이런 것도 같이 보태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랑. 저 혼자 하려면 아마 뒤져봐야 될 것들이 뭐 옛날에 제가 증명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보완해 가면서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학을 하면서 제가 그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60대가 되건 70대가 되건 그 즐거움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일부러 돈들을 내고 독서 클럽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책을 일부러 읽고 싶어서. 그리고 또 과학 모임도 뭐라 그러죠? 동아리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뜻맞는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 예, 동호회. 그렇게 과학 수학 동호회도 좀 많이 생기고 그 동호회에서 일부러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강연도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학부 수학 1, 2학년 건 보통 고등학교 수학 정도만 알면 할 수 있거든요. 미적분학책, 선형대수학책, 정수론책. 그런 거 요즘은 책도 굉장히 잘 나와서 배경도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제 성적이나 아니면 무슨 시험 이런 거에 대한 강박이 없이 천천히 즐기시면서 읽고 문제를 풀고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다가 왜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수업 시간에 연습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수학은 본질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아무리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을 오래 하고 이해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해가 30이면 70은 자기주도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숙제를 하라고 줘요. 그럼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지만 어떤 문제는 그냥 아 이게 새로운 아까 이제 김민영 선생님이 앞에 우리 그 슬라이드 만든 거 보니까 수는 연산이다 이런 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새로운 개념을 배우면 그 개념 안에 새로운 연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제 체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통은 그냥 새로운 것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언제 하냐 하면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다. 뭔가 안 잡힌다. 뭐 좀 연애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오늘 그날 이걸 풀어봐라. 머리가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질 거다. 거의 이제 그런 문제 푸는 것은 뜨개질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좀 우울증도 가라앉히고 수학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악기 연주하듯이 미술 조각품 하나 만드듯이 이제 어른이 되면 그런 수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논문 써야 되거든요. 우울할 때 수학 문제를 풀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수학을 포기하기보다는 미국에서 이제 테뉴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수학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료한테 물어봤어요. 일단은 뭐 가지고 있는 문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굉장히 제한돼 있고 다 풀 수 있다고 없다고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는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저더러 지금 하고 있는 뭐가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다 풀고 난 다음에 그거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문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논문을 쓰고 걔한테 다시 물어 너가 나한테 그랬는데 그랬더니
지금 뭐 문제 생각하고 있냐 그래서 이런 거 생각했다. 아, 그거 분담해요 오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모든 수학자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뭐랄까 아 정말 이거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거의 대부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항상 그 수학한다는 거가 이렇게 무슨 논문을 막 매일같이 쓰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가끔마다 탁 튀어나와서 문제가 풀리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모든 수학자들이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나까지는 생각을 했지만 포기하려고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제가 여성수학회 만들지 않았고 고기현 선생님께서 만드셨는데 같이 만들었죠. 여러분이 만드셨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심부름꾼이 좀 필요해가지고 솔직히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해달라 그러셔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그때 처음 뵀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둘째를 이제 육아를 그때 우리 작은 애가 이제 돌이 조금 지났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첫째하고 둘째가 돌 지날 때까지 그 별로 수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나가서 가르치는 건 할 수 있는데 내 논문 연구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이렇게 뭐 애 좀 보다가 이렇게 잠깐 해서 뭐 하고 뭐 빨래 좀 하다가 잠깐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까 길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아주 깊게 그리고 고단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제가 해보니까 적어도 한 10시간은 누구한테 방해를 받지 않고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애를 키우니까 그 10시간 방해받지 않는 게 상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생활을 계속하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수학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 요즘 수학 문제가 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내 연구도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둘째 놓고 돌 때까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뭐 가족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고 거의 이제 혼자서 하다가 뭐 애가 너무 아파서 어린이집도 못 가면 학과에 계시는 이제 여러 다른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애를 데리고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특히 다행히 애들이 제가 수업하는 동안은 이제 조용히 있어져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뭐 친정 어머니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런 문제는 오히려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성분들이 이제 그 육아에 짐을 많이 지게 되죠. 저는 이제 요즘 뭐 페미니즘 운동이 이렇게 돼서 사실은 모두 엄마 아빠 남자 여자를 모두 다 자유롭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누군가는 하여튼 좀 고생을 하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고기현 선생님이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가 여성수학회를 조직을 한다 이제 같이 해보자고 하셨을 때 뭐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 너무 수학계가 궁금한 거예요. 학회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애 키우고 있으니까 그 학회를 가려면은 뭔가 이렇게 초대도 누가 해줘야 되고 뭐 경비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누가 해줬냐 하면은 미국 여성수학회가 해줬어요. 제가 이제 그랜트를 신청을 했더니 이제 충분히 다녀와라 그래서 모든 걸 다 대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국에서 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와서 1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말씀은 이제 곧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실은 저희 과에 발발이라고 이제 피구랑 그 발야구 여학생들 동아리가 있거든요. 이제까지는 굉장히 자연대 전체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동아리 중에 하나였는데 작년부터 그 팀을 조직을 할 수가 없어요. 남학생이 더 많고 여학생 수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좀 요즘 최근 든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 여학생 수가 점점 늘어났는데 갑자기 또 수학과학계 여학생 수가 확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유가 어떤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롤 모델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고기현 교수님이 굉장히 그 훌륭한 롤 모델이었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롤 모델이 되고 싶고 제 학생들한테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여성수학계 조직이 되게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